역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느 동네에서 오셨습니까? 저는 청주시 분평동에서 살고 있는 35살 정재훈이라고 합니다. 분평동에서 오셨고요. 네. 네. 무슨 일 하세요? 저는 개신동에서 휴대폰 하우스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휴대폰. 한번 나오셨던 것 같은데. 아닙니다. 개신동. 휴대폰 하우스 개신점. 개신점. 예. 개신점. 휴대폰 하우스 개신점. 아, 하우스. 네, 사장 네. 정재훈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요새? 요새 S8인가 뭐 누가 나 뭐 예, 괜찮아요? 얼마 전에 대란이 떴었는데 예. 다시 단가가 많이 죽어서 예, 좀 주말에 단가가 안 좋습니다. 아, 원래 주말에는 단가가 안 네. 좋아요? 아니, 주말 좋은데. 예. 갑자기 많이 안 좋아져서. 오호, 예, 알겠습니다. 네. 아니, 그리고 또 이쪽 분도 출생을 아기가 한다네요. 아, 저는 이미 작년 11월 달에 딸을 낳고 네. 저는 이제 5월 20일 날 네. 결혼식을 하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미리 애를 낳고 네. 5월 20 며칠 날, 26일 날? 5월 20. 5월 네. 25일 날? 20 날. 20 날 예. 결혼식을 한다고. 이야, 축하드립니다. 네. 하지 말래 지금. 아니, 둘이서 지금 뭐 상태가 안 좋아요. 네. 아니, 왜 하지 말라 그래요? 왜? 이유가 뭐예요? 재미없어요? 네? 둘이 안 좋아요? 뭔가 급수습하시는 것 같아요. 급수습. 네, 네, 솔로를 좋아해요. 네. 아니, 결혼식을 할 건데 많은 분들이 결혼하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 야, 그 왜 아기 구렁텅이로 가느냐. 아, 본인은 어때요? 저는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의견 대립 같은 뭐 건 지금 같이 살고 있지만 예. 예, 싸울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지만 뭐 잘 살아야죠. 그 결혼식은 어디서 해요? 저기 마리앙스 웨딩홀에서. 마리앙스가 어디 있는 거지? 저 길 이마트 지나서. 예, 길 옆에 이렇게 있는 예, 예, 예. 거기 얘기하는구나. 네. 거기 굉장히 아름답던데. 예, 아름다운 곳에서. 네, 아름다운 곳에서 이제 결혼식. 어디로 가기로 했어요? 아, 신혼여행은 하와이로 갑니다. 우와, 능력 있는 자만이 하와이 가더라고. 왜냐면 그 비행기 사이 꽤 비싸더라고요. 네. 예, 하와이 간대잖아요. 예. 아, 구라요? 아니, 구라가 왜 나와요? 하와이는 가봐야죠, 하와이. 하와이. 예. 이야. 딸도 데리고 갈 거예요? 딸은 아직 장모님한테 맡기고. 아, 장모님한테. 예, 아직 아니, 어려서. 몇 개월 안 됐는데 어떻게 해? 아직 어려서 이제 예. 6개월 차 들어가고 있는데. 아, 하긴 같이 가면 힘들겠다. 예, 그렇죠. 우리 혜린이. 예. 예. 딸입니다, 딸. 예. 나중에 큰 다음에 뭐가요? 어떤 계산이요? 아니, 하와이 간다고 그래서 삐졌구나. 아니, 제주도 간다고 그래서 친구들한테? 아, 제주도는 많이 갔다 왔고요. 네, 많이 갔다 왔기 네. 때문에 이제 하와이 가신다고. 네. 자, 그러면 그 나중에 우리 딸님이 이름이 혜림이에요? 예. 그 따님한테 이 영상을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 예, 그렇죠. 이렇게 놓고 가서 미안하다고 네. 나중에 크면 이해할 거라고 좀 얘기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네, 한번 해보세요. 네. 자, 따님한테. 우리 사랑하는 혜린아, 아빠랑 엄마랑 결혼하고 너 떼놓고 가는 게 아니고 네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저기 맡겨놓고 가는 거니까 이해해줘. 사랑해. 아하, 그래, 사랑하고. 저희 와이프도 이제 사랑하시는 분한테 또 한마디 해야죠. 우리 이제 며칠 안 남은 결혼을 앞두고 네, 며칠 안 남은 우리 이쁜 내 신부 다이나 많이 사랑하고 많이 싸웠지만 내가 지금보다 더 잘하고 많이 사랑해줄게. 아들도 낳을 거예요, 아들? 아닙니다. 아, 하나만 낳을 거예요, 끝이에요? 예. 오, 예, 알겠습니다. 네. 딸만 잘 키워야죠. 네, 자, 바로 불러준 노래가 뭡니까, 그래서? 아, 저기 제가 좀 일단 좋아하는 노래인데, 네. 일단은 가수 필이라는 가수의 취중 고백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 저도 이 노래 굉장히 좋아요. 네, 그 네, 노래로 한번 네. 저희 와이프한테 한번 들려주고 싶어서. 알겠습니다. 네. 네. 자, 박수 한번 쳐주시고 우리 평론가 선생님 오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잠시 나올래 너의 집 골목에 있는 놀이터에 앉아있어
친구들 만나서 오랜만에 술을 좀 했는데 자꾸만 네 얼굴 떠올라 무작정 달려왔어 이만 모르겠니 요즘 난 미친 사람처럼 너만 생각해 대책 없이 네가 점점 좋아져 아냐 안 취했어 진짜야 널 정말 사랑해 눈물이 날 만큼 원하고 있어 정말로 몰랐니 가끔 전화에 장난치듯 주말에 뭐 할 거냐며 너의 관심 끌던 날 그리고 한 번씩 누나 주려 샀는데 너 그냥 준다고 생색 낸 선물도 너 때문에 산 거야 이만 모르겠니 요즘 난 미친 사람처럼 너만 생각해 대책 없이 네가 점점 좋아져 아냐 안 취했어 널 정말 사랑해 진심이야 믿어줘 갑자기 이런 말 부담이 되는 게 당연해 이해해 널 하지만 내 고백도 지금 당장 대답하지 마 나와 일주일만 사귀어줄래 후회 없이 잘해주고 싶은데 그 후에도 네가 나 그때 포기할게 귀찮게 안 할게 혼자 아플게 진심이야 너를 사랑하고 취해서 이러는 거 아니야 사랑한다 있어 아니 긴장하셨나 왜 이렇게 뭐 나중에 목이 쉬어요 감기 걸렸어요 아 우리는 네. 항상 불리하면 감기 걸렸다 그러고 원래 네. 딱 그래요 술 많이 먹었다 그러고 아니 안타까웠어요 1절은 괜찮았는데 네, 목소리가. 2절에 갑자기 그냥 엄청나게 다운이 됐어요 애석하게도 한 병씩 돌려야 될 것 같구나 안타까워 네 고맙습니다. 하여튼 그래 결혼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하와이 여행 잘 갔다 오시고요. 저도 진짜 하와이 꼭 가보고 싶은데 아 어떡하나. 네 대신 갔다 와서 얘기 좀 해주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